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니 또 모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모드는 말이죠,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모드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맞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모드예요. 야, 이거 제대로 만들었는데? 아니,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그냥 마인크래프트 그래니 모드라고 우겨도 믿을 것 같은데? 자, 나가봅시다. 와! 할머니의 상태가! 오호호호호. 아, 이번에는 할머니가 마인크래프트 광팬인가 봐요. 저 꼬라지로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웃기네요. 자,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어이. 아이씨구. 엄마야! 자, 지난번 발디 모드에서는 고민형이 바뀌었었거든요? 고민형이 또 바뀌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야! 삐꾸삐꾸하구만. 야, 상자도 나름 블럭을 이렇게 꾸며놨네. 여기는 뭐 약간 용암 구간인가요? 그래도 나름 디테일하게 꾸며놨네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도트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자, 과연 고민형까지 바뀌어 있을지. 띵. 에이, 고민형은 안 바뀌었네. 이러면은 슬렌더리나도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3층으로 올라가서 슬렌더리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 할머니! 문 그대로 부셔주세요! 그렇지. 오예. 이게 마인크래프트 요소요소 꽤잘 갖다 놨는데요? 아, 이게 뭐였지? 크리퍼였나? 에이. 과연 슬렌더리나는 모습이 바뀌었을지 봅시다. 드랍 더 빗! 자! 과연 바뀌니? 에이. 슬렌더리나는 그대로입니다, 결국에는. 아, 그 발디 모드가 그러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였네. 자, 차고로 한번 가봅시다. 차고는 어떤 꼬라지가 되어 있을지. 에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뛰어 올라가. 올라갔어. 나가. 아마 이 금고 열면은 석공키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일단 할머니 딱 잠재우고 편안하게 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고, 그렇지, 나왔구요. 스티브 할머니를 그대로 잠재워드리자구요. 자, 올라가서 이번에는 석공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 또 모양 바뀌었으려나? 근데 이게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텍스처팩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발디보드에서는 싹다 바뀌었었는데 안 바뀌었네. 잘 가시고요, 스티브 할머니. 자, 먹고 나와. 비켜봐. 아이, 길막 뭐야 이거? 아, 좀 나와. 아, 그냥 몸으로다가 길막 오지게 해버렸네요. 여기 문 따주고 열어. 빠르게. 바로 수박 까고요. 안에 뭐 들어있니? 마스터키. 그 다음에 망치로다가 문다 깨부수고요. 와! 위험했다, 방금은. 한 바퀴 돌아서 바로 3층으로 올라갈게요. 할머니가 마구마구 쫓아옵니다. 부셔주고, 숨어. 거의 다 됐어요. 침착하게만 하면 돼. 자, 바로 저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석공으로 깔끔하게 먹고 할머니 한번더 잠재워줍시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임마! 이 틈을 타서 코드키 문 따주고 열고 거의 다 왔다! 진짜 다 왔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이거 넣고 아니, 뭐야, 왜 저기서 부활해? 아니, 뭐야, 어떻게 저기서 나와? 니퍼야, 빨리 올라와 주겠니? 자, 이거 먹고. 오케이. 자르고, 얼고. 아,
이제 마스터키 저쪽에 있으니까. 발사! 됐다! 이제 바로 마스터키로 나가면 됩니다, 이제. 탈출! 성공!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할머니 집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마인크래프트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또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